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 뒤에 내 뒤에 보면은 오늘 저 집에 들어가서 제가 해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잘 보이십니까? 자,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께서 저 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동생 되는 사람이고, 예, 참 진짜 너무 참 음식을 참 잘하시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 있는 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오시게 된다면은 우리 저 요즘에 한번좀 둘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저 이야기를 송정 전정민 해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아무리 봐도 뭐좀더 잘할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먹어야 할 먹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먹어야 할 먹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앉아서 먹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사장님, 한분좀 앉아 주실랍니까? 예, 우리 사장님이 제가 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생 되기도 하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저 동생 됩니다. 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좀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메뉴 대해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저도 낚시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모르는 고기도 있을 테고,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모르는 고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모르는 고기는 없어요. 자, 우리 사장님께서, 고기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손짓하면서 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 오늘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저희인데 먹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돈을 받지도 않고 사장님이 저인데 좀 오락해서 이렇게 먹방을 한번 하고 있는데, 그래, 오늘 이렇게 정성껏 저인데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는데 지금 사장님 얼굴을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사장님 지금 현재 요 고기 이름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요 종류는 광어고요. 요거는 연어. 네. 요거는 참치거든요. 광어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등살고, 요거는 지느러미. 그다음에 요것도 연어, 뱃살, 등살. 요거는 참치 중에 황새치 대뱃살. 요거는 황새치는 이렇게 쭈깃한 참치. 요거는 비가이 고격이라고 참치인데 눈다랑어, 눈이 큰 참치, 비가이, 고참치고 그런 종류가 지금 어쨌든 오늘 이 맛나는 음식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접을 너무 감사히 제가 잘 받겠습니다. 또 지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더 인사해 주실 수 있죠? 키로스씨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먹방을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 우리 동생은 얼굴이 많이 안 나오고 손이 조금 나올 거예요. 자, 손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내밀어야 되겠다. 아, 네. 자, 일단 뭐 저거 애를 먹는 따위란다면 어떤 것부터 그날 어떤 것부터 먹으라고 그날 보고 싶습니까? 원래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먹는 게 맞고요. 예, 애는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근데 네. 이제 먹는 방법을 굳이 따지자면 네. 신사시면서 네. 향 약한 거. 네. 그다음 그래 먹어야 다음 게 먹어도 이제 묻히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광어, 네. 그다음에 연어, 네. 그다음에 참치 이런 식으로 먹고 싶어요. 그래, 오늘 우리 사장님 얼굴을 한번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장님이 지금 보면은 우리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저 동생 됐습니다. 동생 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돈을 주고 먹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도 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고 앞으로 우리 분들께서는 아까 중에 화면에 첫 번째 화면에 보면은 글자 그대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찾아오시려고 하면 주소지가 어떻게 되세요? 아, 주소지는 네. 주소를 다 불러요. 그냥 키로 서식을 치면 여기 바로 저희 네이버에 뜨니까 네. 그렇게 찾아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집의 사장님은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고 저 혼자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김도 갖다 주시네. 얘는 지금 앞에 먹을 것도 많은데 좀 이렇게 이 집에 자꾸 뭐가 자꾸 들어옵니다. 이 집에는 자꾸 서비스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오뎅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한 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영상에. 자, 요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또 요것도 이렇게 또 나오고.
여보다 밥을 주는데 한 잔 좀 드세요. 네. 아까 중에 우리 사장님께서 고기를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소개를 해본 결과에 자,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하는지 자, 여러분들 이야기도 다 들었을 거고요. 자, 첫 번에 뭐 배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는 것보다 뭐 첫째 입에서 보통 시작해서 씹어본다 하면은 강어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먹어보면서 들어가보세요. 요새도 만약에 꼬신다면, 저는 먹는 거를 이렇게 많이 까다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진짜
다른 데서 해 먹는 것보다만 오늘 진짜 여기 와가지고 해 먹는 거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생이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편달 절대 나는 아니면 아니다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먹방을 해본 결과는 진짜 너무 다르. 앞에도 한번 오래전에 제가 먹방을 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유튜브 팬분들하고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맛을 못 잊어서 어저께 또 뭐 다른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오늘 또 제가 실천을 할 경과에 요 또 동생집에 괴롭히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은 너무 길어질 테고 아직 먹어야 할 음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는데 제가 여기에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싫어요 눌리시면 안 됩니다. 싫어요 눌리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기를 광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